자, 다음 주면 산수유는 피는데, 여러분은 언제 피어요? 아이고. 산수유만도 못해, 지금.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앞 시간의 결론은 결국은 이 세계는 여러분의 불광이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광이 그려내는 거. 인간한테는 인간의 이건 이제 칸트 용어인데 선험 형식이라는 칸트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같은 죽비를 인간은 지금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험 형식이 있어서 인간의 선험 형식은 이 죽비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보는 거하고 고양이 보는 거하고 이제 뭐 나비가 보는 거하고 이게 그 종마다 선음 형식이 달라서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마다 의식은 같은데 감각 기관이 달라서. 그러니까 아주 눈이 현미경 같은 그런 동물이 있다면 현미경 눈으로 본다면 이게 입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마다 감각 기관이 달라서 그걸 선음 형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입자인데 인간한테는 이 죽비로 보인다. 입자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불광이 인간의 선음 형식에 맞춰 가지고 그려내는 게이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비의 참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입자 상태의 죽비를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아무도 못 본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특성에 맞춘 인간의 선음 형식에 따라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어떤 의미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능력에 맞춰가지고 이 세계가 이렇게 보여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한다면 이 세계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한다면. 본래 이 세계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불광, 의식의 빛이 여러분한테서 비춰나서 다시 말하면 이 나지 위에 지금 이렇게 인화해서 지금 보고 있다. 그 인화하는 주체가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오늘 하여튼 진도가 여기까지는 나왔다. 자, 텍스트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또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이에요. 비록 미혹하고 깨침이 다름이 있지만 이의 본원은 하나다. 미혹하고 깨침이 다름이 있지만 본원은 하나다. 이 말은 이때 본원은 의식이에요. 의식은 하나인데 미혹하고 깨침이 다르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이 세계를 보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들의 각자 의식은 같이 보는데 의식이 보는 건다 같은데 사람한테는 의식만 보면 정말 좋겠지만 이걸 직심이라고 불러요. 스트레이트 마인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그대로 딱 비춰지는 대로 보면 탈이 없는데 보통 사람은 미혹에서 미혹이란 말은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미혹을 하면 집착을 하면 집착의 결과로 고정관념이 생기잖아요. 자꾸 하니까 반복되어서 고정관념이란 게 있어서 있는 이대로 본 다음에는 그 사이에 못 참고 고정관념이 착 덧붙습니다. 자동 포장해서 나온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처와 중생은 의식이 보는 것은 같은데, 부처는 포장 없이 직심으로 보고, 부처는
포장을 해가지고 곡심으로 중생은 곡심으로 본다. 포장해서 본다. 근데 어느 정도 포장을 잘하는가? 자동 포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덮어서 본다. 지금 이번에 선거가 표차가 0.7%? 0.73%? 그러면 지금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가 지금 나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보수에서 나왔는데 진보를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 제 말 아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 반대표를 찍은 사람한테는 뭔가가 굴절되어서 보인다. 이해되세요? 네. 또 이쪽 분들한테는 또 낙선자가 또 굴절되어서 보이겠지요. 그렇지요. 부처님은 요 굴절을 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동시에 의식은 있는 그대로 보는데 고정관념이 끼어들어서 이것이 아주 너무나 이게 재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색 안경으로 비유를 해서 보수의 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진보 진영이 하는 것들이 자꾸 이 칼라에 물들어서 보인다. 만약에 보수는 빨간 색 안경을 끼고 있네. 진보는 파란 색 안경을 끼고 있고 중간은 노란 색 안경. 저쪽이 정의당입니까? 정의당은 노란 색 안경이고 또 중간은 이번에 오렌지 옷을 입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자기의 그런 정치, 종교 이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거를 이제 자각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 공부는 이미 의식은 100% 작용을 잘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의식을 더 좋게 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의식이 이렇게 잘 하는데 괜히 끼어드는 여러분 이 끼어드는 고정관념을 우리 불교에서는 모양상자를 써요. 상을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을 상을 가지고 본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상을 자각하는 거예요. 상이 끼어드는 것을 자각하는 게 공부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바로 뒤에 노자의 이 글을 따가지고 바로 다음에 나와요. 우리 공부는 손, 지, 우손. 손은 손해본다 할 때 손자예요. 손자의 원래 뜻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손의 반대말은 익이에요. 일반 사회 공부는 익, 지, 우, 익이에요. 지식을 쌓아가고 또 쌓아간다. 이게 일반 사회의 공부다. 우리 공부는 이미 우리의 본질은 100% 완벽하다. 이거를 더 보탤 필요는 없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완벽한데 상이 끼어들어서 굴절되게 있는 그대로 안 보고 프리즘에서 굴절하듯이 굴절해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상을 버리고 또 버리는 게 상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공부다. 이 말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보조국사는 이 말을 썼네요. 여기다가
지금 자 사회 공부는 지식을 쌓고 또 쌓는 거라면 마음 공부는 자기의 상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거다. 그러면 자기 상을 보는 게 공부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그 공부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아침 9시 출발. 그러니까 로비에는 8시 50분 집합. 하고 9시 출발. 그렇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8시 50분 이제 되어가지고 다 왔는데 한 명이 안 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9시 딱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버스에 다 탔고, 8시 50분에 로비에서 버스로 다 옮겨가서 이제 9시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9시 땡 했는데 한 명이 그때까지 안 왔어. 그때 그 지휘하시는 분이 출발! 이랬거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호텔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루 그냥 그 한 명은 하루 그냥 호텔에서 지내면 돼. 근데 호텔로 옮겨간 거예요. 일정을 다 마치고 가방 다 짐 다 버스에 다 실어가지고 옮겨가는데 한 명이 안 왔는데 보통 같으면 기다리죠. 그리고 막 쫓아가서 부르고 뭐 깨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은 출발해서, 왜냐?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여행을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갔기 때문에 그 인솔자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차 싶어서 내려왔더니 아무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자, 온갖 안에서 일어나겠죠. 부글부글 끌어오겠죠. 후회와 자탄과 또 원망과 이걸 도대체 원망이 크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막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겠죠. 다 상이에요. 그래서 일반 패키지 여행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감히 출발을 못해요. 고객이라서. 그런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끼리 도망끼리 하는 여행이라면 찬스다 하고 빡 가버리는 거예요.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자기 상이 적나라하게 이게 지금 외국이에요. 여러분. 외국이라면 그 다음 도시까지 혼자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공부가 되어버려.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보는 게 공부다. 그러면 보통 경우에는 상이 없는 것 같이 보여. 왜냐하면 교양으로 포장하니까. 교양으로 싹 포장해서 있으니까 남이 보면 몰라. 근데 이렇게 한번 이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탁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그냥 화산이 그냥 턱 터져버려. 본심이 지금 자기 상이 온갖 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때 딱 정확하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있는 그대로 모든 현상을 살피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살피고 거기서 잠시 그렇더라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케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도시에 무슨 호텔이 스케줄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면 호텔에 이야기하고 뭐 돈이면 다 해결돼. 사실 돈 깨지는 게 아까워서 그렇지. 여러분 그 하루 별 거 없겠지요. 지나고 나면.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못 잊겠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자기 내면이 생생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 지옥이 바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공부냐.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자기 안에서 어떻게 뒤집어지는가를 보는 게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더 찬스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보양 먹는다 그래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호되게 당하는 게 보약을 먹는 거다. 보양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참 그래서 사실은 엄한 스승과 또 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어서 딱 팀이 되어가지고 국내라도 혹은 해외라도 이렇게 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 전체가 정말로 예리하게 깨어있는 시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 벌리면 상이고 지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따옴표. 이런 상황이라면 입 벌리면 너의 상만 나온다. 그리고 움직이면 너의 상만 드러난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재미있는 게 리드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버스 한 대가 외국에는 버스가 45인승이니까 한 35명 가면 좋아요. 그죠? 약간 여유를 둬 가지고. 그래서 35명이 한 팀이 돼서 갈 때 여러분 버스에서 누가 앞에 앉는가? 식당에서 누가 빨리 나오는 자리에 앉는가? 하다 못해 이 같이 일행을 룸메이트 만들 때는 친한 사람끼리 만들어 주는 거 아세요? 그 짜는 사람이 벌써 그런 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친한 사람끼리 해줘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원수된 사람이 반드시 또 나와. 제일 친하다고 딱딱씩 해주면 그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삐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봤느냐면 남자 두 분인데 호텔 방에 들어가서 첫날 딱 잘 때 여러분 이 창가가 있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트윈 룸이잖아요. 침대가 두 개면, 하나는 창가에 있을 거고, 하나는 여기 들어오는 데서 가까운 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대개는 나이를 되게 민증을 까고, 그래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안쪽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죠. 되게 그러죠. 근데 모르는 사람끼리 가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끼리 갔다 그러면, 그게 나이가 또 비슷하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몇 살이냐고 못 물어보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눈치 보는 일이 벌어져요. 그 두 사람이 그 자리 때문에 여행 내내 싸우더라고. 그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아. 또 하나는 가다 보면 방이 아무리 5성급 되게 대부분은 4성급으로 가요. 그죠? 4성급으로 이렇게 시설을 좋으면서도 너무 안 비싸게 이렇게 가는데 5성급을 가더라도 어떤 때는 그 방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방을 한꺼번에 빌리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지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에 물을 내렸는데 안 내려갈 수가 있다든지 하여튼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 걸린 사람은 얼마나 고래고래 그 가이드를 갈구는지 리더한테는 말 못하고 가이드 아시죠? 가이드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가 상황 이해되죠? 여행사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모든 불평을 다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리더가 딱 깨어있으면 입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선방에서 입성 스님 하잖아요. 선방에 입성이란 말은 성은 노건이고 입은 세운다. 노건을 딱 세우면 이게 반듯하지요. 입성 노건을 세우는 사람 이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질서가 호랑이 눈에 의해서 다 눈치 보고 싹 잡히는데 입성이 흐리부리 이걸 딱 안 세우고 땅에 노건을 땅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노건이 막 이렇게 어지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리더가 딱 제 역할을 하면 전체가 질서가 서는데, 여행, 특히 여행 가면 리더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하면 전부 다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 그 복잡해요, 여러분. 그 인간의 상이라는 것이 지금 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행 가보면 그 사람의 상이 특별히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행이 굉장히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멀쩡한 사람도 제가 겪은 일이야.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제가 먼저 재단에 있을 때 한번 해외여행 인솔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룸메이트를 안 하려고 해. 할 수 없이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했는데, 그분 또 사회에서 사장님이에요. 많은 사람을 종업원들 거느리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을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했는데, 뭐가 고통이냐면,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들어가자 제일 먼저 리모컨 들고 TV를 켜놔요. 그리고 볼륨을 확 올려. 계속 TV의 볼륨을 켜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 습관인 것 같아요. 댁에서도.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해되시죠? 그런 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꼰대들은. 꼰대들은 꼭 티를 내. 저도 꼰대예요. 꼰대끼리 서로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 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보통 때는 멀쩡하더라도 이런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같이 지내다 보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을 보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차를 한 잔 마셔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막 떠들어요. 참, 공부인인데, 공부인과 차를 한잔 마시는데, 모르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상을 드러내. 이해돼요? 공부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거 다 보고 있죠. 무서운 거예요. 금방 파악이 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상을 드러내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이런 거 좀 나한테 해줘라고 하는 정말 가래예요. 가래. 상은, 모든 상은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래는 갈증이 난다. 애는 사랑을 갈구한. 사랑을 갈구해서 가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줘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비참해요. 가래에 완전히 노예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가래를 드러내. 그게 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파악하기는 쉬워요. 나 이거 좀 해줘 하고 그것만 해주면 그 사람은 내 편이 돼버려. 그러니까 공부인들은 사람한테도 잘 활용하게 돼요. 다 파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공부는 손, 지, 우, 우는 다시 손. 상을 드러내고 드러낸다. 그 언제 상을, 자기 상을 보기가 어렵다. 언제 자기 상이 보이는가? 여러분, 엄한 스승 밑에서 보여요. 하여튼 저는 엄한 스승한테 아무 죄가 없는데 야단 맞고 덮어쓰고. 아니 참 어찌 그렇게 잘 덮어씁니까? 덮어 씌워요. 대중 보는 데 앞에서 그냥 두고 차버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한 분이, 자비로운 분이 그 제자한테는 그렇게 엄해요. 겪어보셨습니까?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겪어보시면 여러분 그 자비로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선지식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갈궈버려요, 그냥. 정말 무자비하게 해요. 그거를 견뎌내는 게 공부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으면, 뭐가 소원이냐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행자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출가라도 했어요. 여러분, 행자교육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상을 지적해 주는 게 행자교육이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출가하느라고 먼저 들어오면 상덩어리잖아요. 그냥 두면 스님이 안 돼요. 못 돼요. 그러니까 행자 시절에는 정말로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하루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제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육을 견뎌내는 것이 자기 상을 빨리 내려놓는 첩경이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교육인가, 나의 허영 있죠? 이런 것을 지적당하는 것을 진짜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공부인끼리는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서로 간에, 도반끼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만 하고 이 대목 넘어갑시다. 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봐요. 자기 상을.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봐. 희한하죠? 상이라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에 정말 도반이라면 한 번씩 좋은 분위기에서는 그걸 지적해 주는 것은 큰 공부가 된다. 근데 반드시 자비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하면 어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죠. 신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이야기 하면, 공부인끼리는 차 한잔 마시기도 무서워요. 사실. 예. 자, 돌아와서, 여기서 보세요. 미혹하고 깨침이 다름이 있지만, 본원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이, 여러분,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신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되죠. 신구의, 모든 사람의 신구의 삼업이 실상은 본질이 작용하는 거예요. 본질이 세상에 드러나는, 실상은. 그런데 부처님의 신구의하고 중생의 신구의가 뭐가 다르냐? 본질은 같은데 현상에서 상이 묻어 나오냐 아니면 직심으로 나오냐 그 차이만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요 문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법이라고 말한 것은 진리가 뭐냐? 중생의 마음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대목은 진짜 중요해요. 이때 중생의 마음은 중생심하잖아요. 이때 중생심은 중생의 본심을 말해요. 진리가 무엇인가? 중생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부처의 본심이 진리, 아니, 부처의 본심도 진리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생의 본심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이, 내가 나의 신구의 삼업이 그대로 진리가 나오는 건데 내가 여기다가 포장해버리는 요거 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공부 포인트가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부처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 부처다. 다만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상을 입혀버린다. 그러니까 그것만 스스로가 그것만 자각한다면 일상의 매 순간순간이 수행으로 변해요. 일상의 순간순간이 수행으로 변한다.
나에서 나오는 신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스트레이트로 나오느냐, 아니면 채색되어서 변질되어서 나오느냐, 요거 보는 안목이 공부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들, 그거를 깨워서 보는 것이 공부다. 항상 모든 경계가 재고조사의 찬스다. 재고조사의 찬스다. 모든 경계가 재고조사의 찬스다. 그러면 재고조사가 되면 재고정리를 하는 것이 손지우손. 드러내고 또 드러낸다. 그래서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중생은 자꾸 갖다 붙이고 부처는 텅 빈 마음에서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반야지혜가 뭐예요? 반야지혜? 텅 빈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야지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상을 보는 게 반야예요. 자기 상을 보는 게 지혜예요. 자기 상을 보는 게 지혜다. 교수님, 말씀 중에 좀 질문이 있는데 해도 돼요? 하세요, 하세요. 안 하면 몸살 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예. 자기 상을 제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의식이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의식이 발전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네, 지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오늘 그 상을 깨버립시다. 네. 지금 착각하고 계세요. 착각하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들의 본질은 네. 여러분 본질은 처음부터 완벽해요 아니면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선생님의 본질이 네. 완벽해요 아니면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고. 아니 앞에 그거 빼고 예스냐 노만 가지고 해요. 선생님의 본질이 완벽해요 아니면 앞으로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기로 여러분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본질과 현상에 대한 카테고리가 미스테이크한다. 현상은 상대세계라서 처진 게 있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현상에서는. 근데 지금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깨어서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모양 없고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여자다. 아니죠. 그럼 요게 초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아닌데 무슨 발전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것이 무슨 발전이 있어요? 지금 칠판을 보고 흰색이라고 아는 것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거를 흰색이라고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의식이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거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색깔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게 흰색이고 이게 빨간색이라고. 자, 보세요. 보세요. 아니, 지금 좋은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선생님. 칠판을 보고 흰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좀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 제 말을 해보세요. 칠판을 보고 흰색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지금 데려올 수는 없지만. 흰색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은 흰색인지 무슨 색인지. 아니, 그런 사람 없다니까. 제 말을 음미해 보세요. 본인의 생각에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제 말을 교수님 참 제
잘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 칠판을 보고 흰색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말해 보세요. 무슨 색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명이요. 자. 아, 지금 아주 말 잘했어요. 이제 이 대목에서 선생님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극복합시다. 보세요. 생명은 예컨대 푸른 저기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생명이 있어요, 그죠? 생명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이 고장 난 거예요, 본질이 고장 난 거예요. 눈이 고장. 답변해 보세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그럼 그 생명이 눈이라고 하는 현상이 고장 난 거예요, 아니면 본질이 고장 난 거예요? 예. 그런 걸 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의식도 그걸 구별 못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에 먼저 대답을 하세요. 본인 생각을 말하지 말고 예스냐 노만 가지고 하세요. 네. 자 눈이 생명인 눈이 네. 현상계에 속해요, 본질에 속해요. 현상계. 그죠? 네. 그러면. 눈도 멀고 네. 귀도 멀고 네. 입도 먼 삼중고의 헬렌 켈러가 슬리반 선생이 네. 물을 몸에다가 물을 이렇게 촥 부어줬을 때 네. 아차가워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헬렌 켈러가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입도 멀었지만 물이 차고 더운 것은 그 사람이 느꼈지요. 그리고 아차고하고 움츠러들었을 때 슬리반 선생님이 손바닥에 대고 워터라고 써줬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구분을 못하다가 그 순간에 워터라고 써줬는데 거기서 워터를 배웠어. 그때부터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알지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눈이 고장나고, 귀가 고장나고, 입이 고장나도, 물을 뒤집어 쓰면, 차고 더운 것은 알아요, 몰라요? 저는 그것도 배웠다고 알죠. 아, 잠깐만. 네. 그것도 배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찬스예요. 그게 배웠을까요? 느끼잖아요. 직관적으로. 차고 더운 것을 배워서 알까요? 아니면, 그렇지. 체험을 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서 아는 그것이 체험은 배운 거 아니에요? 아니지. 선험이라고 하는 체험한다는 건 배운 거 아닌가요? 체험이 어디? 네, 지금 그 선험 말을 씁시다. 칸트 용어인데 경험이 있고 선험이 있어요. 자, 지금 아주 잘 됐네. 다른 분들도 개평으로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 라틴어로 씁시다. 이거 칸트 용어예요. 칸트가 이것 때문에 칸트가 됐어요. 유명해진 거예요. 아는 기준이에요. 기준. 아가 체험이에요. 체험. 선생님. 헬렌 켈러가 슬리반 선생님이 물을 착 끼얹었을 때 그때 그 경험을 기준으로 뿌리오리가 있고 포스테리오리가 있어요. 포스테리오리는 그 경험, 그걸 기준으로 생기는 경험을 그 이후에 생긴 거. 그 이후에 생긴 거. 뿌리오리는 그 경험 이전부터 갖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인간한테 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칸트의 발견이에요. 자, 그러면 칸트가 이 말을 왜 했는가? 인간의 지식이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냐? 아니면 경험 이전부터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냐? 배워서 아는 거냐? 배우기 전에도 아는 거냐의 차이예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것은 수학, 뭐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거는 배워서 아는 거라서 아 포스테리오리예요. 그 이후에 알아지는 것들. 그런데 인간한테는 아 프리오리가 있다. 이거는 안 배워도 안다 이거예요. 선생님 지금 한밤이에요 낮이에요? 아이 금방 대답하네. 예. 그것도 저는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금방 대답하는데 무슨 배워서 하냐고요. 아니 이렇게 화나는 때는 낮이라고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 낮이란 말은 배웠지만 말 말고 지금 화내요 그럼 어두워요. 화내요. 그 지금 화난 것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안 배워도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까이를 못 가니까 마침 갔네. 지금 선생님이 받으려고 했죠? 이 받으려고 한 것이 배워서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대목에서 왜 본능적으로 하는 노래가 있었어? 옛날 무슨 오디션에 아주 어린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본능적으로란 노래를 부른지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지? 아, 그 본능적으로 아무도 그게 뭐 사람 인간이 본적이 아니비서 신의 할 때 의는 나중에 나온 거고. 예. 거기서 저기 교수님 아주 헷갈린 거. 아니 헷갈린 거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는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숙제, 선생님 개인한테 주는 숙제. 네. 지금 제가 한 대 때렸어요. 네. 아파요? 아플 거예요? 안 아플 거예요? 아씨 말로 해가지고 말로 해서 감사합니다. 생생하다. 자, 선생님. 방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감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각은 있었어요. 있었죠? 그게 숙제. 배워서 아픈가? 안 배워도 아픈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오리 개념, 아포스테리오리 개념이 인간이 가지는 지식에 칸트에 의하면 배워서 경험을 쌓아서 얻는 지식이 있고 선험적으로 아프리오리 그것이 일어나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보세요. 칠판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죠? 흰색으로 보이는 게 인간한테는 선험이 있어서 선음이란 게 있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보고 흰색이란 것을 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밖에 있느냐, 객관에 있느냐, 주관에 있느냐의 논쟁이 서양 철학사예요. 서양 철학사가 뭐냐면 주관주의하고 객관주의의 투쟁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제지간이에요. 플라톤은 인간의 지식이 인간한테 주관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이 객관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는 과학 철학이 나와. 과학 철학이. 그리고 이 플라톤 밑에는 주관주의 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투쟁. 뭐냐? 지식을 결정하는 게 주관에 있는가, 객관에 있는가. 그, 요게 계속 논쟁이에요. 중세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영이 나누어져요. 진영이 주관주의는 대륙 철학이 돼요. 주관주의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철학은 지금도 주관주의 토대 위에 돼 있어요. 건립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은 객관주의를 경험주의라고 불러요. 철학에서는 지금 주관주의하고 객관주의에서 객관주의는 지식의 근거가 객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주의라고 불러요. 요거는 영미 철학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주관주의 철학과 객관주의 철학의 투쟁이 서양 철학사예요. 이거를 지금 6조 단경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오늘 좀 주제가 조금 이것도 중요하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6조 단경에는 6조 스님이 깨닫고 숨어 있다가 나왔더니 광주 법성사라고 하는 절에서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하는데 스님 두 사람이 그 강의 도중에 두 사람이 펄럭이는 걸 보고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 한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이게 서양 철학사의 논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깃발이 중요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중요하냐. 깃발은 객관주의 바람은 주관주의. 이해되세요? 이게 모든 현상계에서의 모든 논쟁은 요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지식의 근거가 주관에 있는가 객관에 있는가의 투쟁. 요거를 한번 주관과 객관이 만나서 지식이 생긴다 하고 결론 지은 게 칸트예요. 그리고 그 결론의 내용이 아 프리오리와 아 포스테리오리가 선언과 경험이 만나서 지식이 형성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번 결론 내린 게 칸트. 그래서 칸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렸지요. 그런데 보세요. 자, 내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논쟁에서 펄럭이는 게 풍동이냐 번동이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에서 논쟁이 끝이 없을 때 육조 스님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은 현상계에서는 한쪽으로 쓰려고 이걸 변견이라 그래요. 중도가 아니고 변은 변두리잖아요. 주관이라고 하는 변견, 변과 객관이라고 하는 변이 있는데 이쪽에 하나를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 옳다고 한 것이 서양 철학사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육조는 그 논의 자체가 현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현상밖에 모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관주의에 기울든지 객관주의에 기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주관주의에 기울는 대륙법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에는 모든 법이 명문화되어 있어요. 헌법이 있어가지고 제1조, 2조 해가지고 먼저 규칙을 정하고 이 주관주의에서 나와요. 주관주의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면 인간 이성을 근거로 해요. 인간 이성으로 합리주의, 이성에 합하는 걸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법 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현실에 적용해요. 이게 지금 대륙법 체계예요. 독일법하고 프랑스법 이래요. 영미법에는 이 헌법이 없어요. 이렇게 정해놓지 않아요. 뭐냐면 객관주의와 경험주의는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판례가 중요해요. 지금 헌법이 중요하냐 법이 정해 명문법이 중요하냐. 영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영국에는 불문율이에요. 법을 정해놓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영국에는 그 법정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판례를 모아가요. 판례는 이전에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결론이 났다. 그걸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판례를 쌓아 올라가요. 이게 경험주의 법이에요. 법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영화 옛날 드라마 보셨어요?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옛날에 좀 재밌었잖아요, 그거. 그때 뭐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법과 학생이 항상 판례를 찾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할 때 대륙에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헌법 조문을 찾고 영미에서는 판례를 찾아가지고 그와 유사한 판결 사건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를 비춰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 이 말은 뭐냐면 현실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 휴머니티 하죠. 그리고 이쪽은 이성의 대륙에서는 이성의 합리가 되어야 맞아. 그러니까 모든 체계가 이게 합리가 되면 연역법이 여기서 진리를 이성으로 정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연역법이 되고 이쪽에서는 귀납법이 돼요. 판례를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아 이러니까 이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귀납을 해 들어오는 지금 사고방식의 차이 이해되시죠? 네. 이제 요게 예, 요게 인류에서 인류가 현상밖에 모르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칸트처럼 적당히 타협하든지 헤겔처럼 변정법을 다 타협이에요. 타협. 상황 이해되세요? 지금 프랑스 국기가 자유, 평등, 박애의 삼색기잖아요. 자유와 평등할 때, 여러분, 자유는 현상계의 법칙이 다 달라서 자유예요. 근데 본질은 평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상과 본질을 입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자유와 평등이 서로 모순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기 중도로 보면 본질과 본질은 평등하고 현상에서는 자유가 되어서 이게 충돌이 안 생겨요. 연기에서는. 근데 프랑스는 지금 연기법을 몰라. 그러니까 현상에서 두 개의 가치. 자유는 자유대로 또 좋고 평등은 평등대로 또 좋아. 자유를 강조하면 자본주의 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공산주의가 돼요. 그렇죠? 요 둘 다 좋아서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서로 모순이 돼. 왜 모순인가? 여러분 평등한데 자유라 하면 여러분 지금 재산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왜 다른가?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데 이상은 평등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면서 평등을 하려고 프랑스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모순이 돼. 제 말 맞죠? 재산이 다른데 어떻게 평등해요? 키도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근데 평등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모순이 되죠. 그 모순을 해소하려고 자유와 평등 사이에 박애라고 하는, 박애는 원래 혁명 동지 사이의 동지예요. 프라테르니티, 이 말 자체가 형제애란 뜻이에요. 이 말은 동지, 혁명 일으킨 사람끼리, 우리끼리는 다 평등하자. 그러니까 이 지금 박애라고 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박애라고 번역을 한 게 참 이게 넓을 박자에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실제로는 혁명 일으킨 주체끼리 서로 나눠 먹자. 같이, 좀 이런 게 어깨동무란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이. 자,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세웠는데 서로 모순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려고 박애라는 것을 끼어 넣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려고 했어요. 칸트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구조예요. 결국에 현상에서는 여러분 원래 여기가 상대세계예요. 그래서 모순이 이같이 저같이가 항상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현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를 끼어가지고 주로 사랑이에요. 이걸 넣어가지고 중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상계에서의 사실은 성립 불가능한
그런 시도예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가 전부가 다 본질로서는 평등하고 현상으로서는 자유예요. 여기에 뭐 박인이 이런 말 끼워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걸 좀 느끼는데, 옛날에 프랑스 파리에서 김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의 김이라고 한 사람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가서 동양의 귀한 물건들을 수집을 해서 파리에다가 동양 박물관을 열어서 지금 김해 박물관이네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국도 거기 속해. 동양 박물관이라서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김해 박물관에서 한국 참선 가나선 늘 파리 대중에게 강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스님이 가셨는데 저도 일행이 되어서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저보고 그런 프랑스인들이 저보고 어떤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의 국시, 프랑스인들의 국기, 흰색, 파란색,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자유, 평등, 박애예요. 근데 요게 조화시키는 게 프랑스인들의 꿈이에요. 프랑스인들의 모든 동력에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루어내는가. 이게 그 사람들의 자나깨나 고심하고 있는 모든 지성인들의 주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현상에서만 있으면 죽어도 이걸 못 풀 거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변정법이에요. 변정법은 다시 모순이 일어난 거 아시죠? 이것과 저것의 모순을 정반, 합. 합이 다시 정이 되고 또 반 생겨서 합. 끊임없이 정반합이 되잖아요. 이거는 해결이 아니잖아요. 미루는 거지. 해결하려면 본질을 깨달으면, 이 한계 본질, 여러분, 이 한계 본질의 현상은 드러난 거잖아요. 본질은 본질대로 여여하고 현상은 현상대로 인과로 펼쳐져요. 모순 인과로 펼쳐져요. 현상은 둘을 같이 알면 대립이 없어. 평등이면서 자유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질로서는 평등하고 무상정등각이고 그리고 현상으로서는 다 각자 개성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이게 똑 떨어질 걸. 아, 여러분, 부처님 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지금 프랑스인들은 끝내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프랑스에서 항상 이 기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톨레랑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톨레랑스는 뭐냐면, 지금 같으면 우크라이나 난민을 프랑스에서 지금 아마 받아들일 때 크게 편견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폴란드나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을. 왜냐? 머리가 노랗고 눈동자가 파래. 그러니까 부담 없이 프랑스인들은 받아들일 거거든요. 별 저항 없이. 근데 시리아 난민이 갔을 때는 극심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머리도 까맣고 눈도 까매.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세요. 프랑스의 국가 이념인 평등 사상에 의해서, 평등 사상에 의하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걸 톨레랑스라 그래요. 허용하는 거. 수용이란 뜻이에요. 톨레랑스는. 허용해서 수용한다. 근데 자유도 있잖아요. 자유에 의하면, 프랑스인들이 내 자유에 의하면 저 시리아인들하고 나랑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은 땅에서 사는 것은 나는 내 자유는 용납을 못해. 그래서 그 갈등이 극심해가지고 못 풀었어요, 여러분. 양 진영이 크게도 나뉘어가지고 우파는 안 된다 그러고 좌파는 또 받아들이자고 또 싸웠다고. 그리고 해결책은 없었어요. 깃발이 흔들리느냐 바람이 흔들리느냐의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논쟁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6조는 어떻게 풀었는가? 흔들리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현상에 속고 있는 미혹된 마음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변견에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뭐, 해결은 뭐냐? 여러분. 깃발도, 여러분. 깃발도 현상이죠. 바람도 현상이죠. 그러니까 객관도 현상이고 주관도 현상이죠. 근데 이 모든 현상이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의식인 이 본질 하나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깃발도 본질이고 모양은 달라도 깃발도 본질이고 바람도 본질이라서 본질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본질이 움직이는데 이게 자 결론 오늘 말랐으니까 이걸로 결론하겠습니다. 깃발과 바람의 모순, 깃발은 객관주의고 바람은 주관주의다 할 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는 쌍차. 깃발에 치우치지도 않고 바람에 치우치지도 않는다. 객관주의도 변견이고 주관주의도 변견이다. 같이 막는다. 같이 막으면 뭐예요? 깃발이건 바람이건 둘 다 막아버리면 모든 분별이 사라지면 본질인 의식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의식이 드러나면 여러분 의식이 드러나면 깃발도 의식이 나타난 거고 바람도 의식이 나타난 거라서 한쪽만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둘 다 나름대로 옳다. 지금 이해되세요? 얘들은 깃발이 옳고 바람은 틀렸다고 바람이 옳고 깃발은 틀렸다고 이 논쟁이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가? 양쪽을 같이 막는다. 변견에 떨어지는 걸 같이 막으면 둘 다 모순을 막으면 통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통으로 하나 되면 의식이 자각이 깨어난다. 자각이 깨어나면 쌍조. 의식의 입장에서는 깃발도 의식이 드러난 거고 바람도 의식이 드러난 거라서 둘 다 옳다. 여기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둘 다 그러다. 여기서는 둘 다 옳다. 상차가 본질을 보는 눈이고 상조는 본질에서 현상을 보는 눈. 본질에서 현상 보면 모든 현상이 다 나의 분신이 된다. 본질에. 그래서 모든 모순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차조를 막고 비추는 걸 부정하고 긍정한 것을 동시에 한다. 상차는 해안, 상조는 법안, 차조 동시는 불안, 부처의 눈이라는 거예요. 모든 모순이 해결되는 연기법, 연기법이 드러나는 게 불안, 부처의 눈이다. 오늘 지금 별 이야기 다 하네. 저 선생님 질문에 의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것도 중요하지요. 선생님 아직 숙제. 선생님 아직 숙제 보세요. 마지막에. 신이. 예. 의는 생각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생각. 그렇죠. 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간이 더 있으면 이렇게 아니비설 신의 그 밑에 말라식 밑에 아리아식 여기가 하나하나가 다 전환되는 거 성소작지 묘관찰지 묘관찰 성소작지 육식은 묘관찰지 평등성지 원만성지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지혜로 다 변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 공부다 이거죠.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숙제는 뭐냐면
생각해서 아는 게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다. 그거를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한테만 한번 어떤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생각을 해서 아는 게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다. 반야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 선음을. 선음이 반야인 거예요.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동서양의 철학을 한번 확 훑어버렸네. 그리고 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그래서 제가 프랑스 김해 박물관에서, 동양 박물관에서 한번 저보고 한번 스피치를 하라 그러면 프랑스 국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고민하고 있는 이 모순, 평등과 자유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평면에서는 해결 못한다. 현상계에서는 해결 못한다. 여러분이 하루빨리 깨어나서 본질을 깨달으면 쌍차 쌍조가 되어서 모든 모순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쌍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순이 풀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서양 철학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라는 거죠. 결국 그런 면에서 그 토인비가 그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것은 서양에 들어온 것은 불교가 들어온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 그게 서양인들이 2500년간 이거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 가지고 2500년간을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고민해 온 거예요. 이걸 누가 푸는가? 불교의 중도 연기가 이걸 푼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뜻을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또 의미 있네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